마사지 소설 수안보 일기. 수안보에는 이미 1년간을 살았다. 그런데 수안보 일기는 쓰지 못했다. 이제 부산에 갔다 왔고 부산 일기를 마쳤으니 수안보 일기를 시작할 때이다. 수안보는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온천만을 위한 여행지다. 사방이 산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까운 충주 시내에서는 차로 30분 정도의 거리, 버스는 30분에 한 대가 왕래하고 있다. 시내와 떨어져 있으니 마치 섬처럼 느껴지는 외딴 곳이다. 한 바퀴 산책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다. 코딱지만한 동네라 일기가 있으려면 그래도 짬짬이 써보고자 한다. 새로운 건물의 주인은 얼굴이 홀쭉하고 코가 살짝 높은 전형적인 허씨 집안의 얼굴이었다. 나는 둥글둥글하게 생겼지만 얼핏 안면 별로 없었던 삼촌이나 삼촌과 짜고 내 돈 10억대 사기 처먹은 배다른 형 얼굴과 비슷하게 생겼다. 한자까지 똑같군. 내 이름 한자를 확인하고 놀라는 눈치였지만 원래 참진자는 불영한자라 누를 진자를 쓴 것이리라. 불영한자란 이름에서 괜히 쓰이지 않는 한자를 말한다. 건물주는 나와 동명이인이었다. 현재 허일로 개명. 처음에 보름간 월세를 안 받는 것으로 했지만 안에 판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흥정 끝에 보름을 더 얻어냈다. 그건 안되고 옆에 사모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강남 같은데도 두세 달씩 막 빼줘요. 쓱쓱쓱 계약서 고침. 허사장님.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었던 소식이다. 두 달이 아니라 1년 무료라는 곳이 여러 군데라는. 워낙 싸게 내놓으신 것 같아 더 빼달라는 건 염치가 없다 싶다. 천에 45만원인데 뛰어다녀도 될 듯 싶다. 부산 오피스텔 건물 옥상만한 넓이다. 사실 이 정도 궤적을 보고 마음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무실은 꽤 낡아 보였지만 아주 못 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간판이라든가 내부 수리를 하자면 목공소도 있어야 하고 컴프레셔나 전기톱도 필요한데 여긴 목공소도 없고 간판은 해준다고 하고 하망차서고 공구 대여를 여기까지 해줄 리도 없고 그래서 포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부산 마사지실 인테리어 와중에 여기 마사지실 인테리어까지 감이 잡혔다. 공구 없이 해볼 수 있겠다 싶다. 공구 없이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냐고? 다 방법이 있지. 내가 누구요? 잔머리의 천재가 아닌가. 허진 양반과 그 옆에 찰떡처럼 붙어계시는 사모님은 내가 허씨라고 하니 은근히 반가워하며 놀라워하는 듯했고 나도 반갑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원래 집안 식구들이 일생에 도움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같은 허씨끼리 좀 덕 좀 볼까 싶은 생각은 일단 접었다. 팔자에 형제덕이 없어 까딱하다 또 당할까 우려되었고 도움은 됐고 뭐 또 사기나 처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다. 도장 찍고 나서 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니 비센 흔적이 여기저기 보인다. 호텔 마사지실에서 비가 새서 이사를 결정했는데 비새는 것도 확인 안하고 들어온 내가 안심하다. 전화로 허진 양반에게 상황 설명을 하자 다음날 추석이라 자식들에게서 선물 받은 듯한 자태구운 사과 한 뭉치를 들고 와 건네주며 내부를 둘러본다. 보일러 기사도 한 명 대동했다. 옥상과 비새는 곳 구석구석을 살펴보더니 지붕 공사를 하겠단 듯. 사람을 불러다 견적 뽑고 어쩌고 하더니 지붕 공사에 850을 달란다. 그리고 보일러 수리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 보증금 만든 1,000만 원이 다 날아갔다. 어쨌든 비새는 걸 막아준다니 천만 다행이다. 한시름 덜었다. 뺀질거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적극 보수에 나설 모양이다. 여하간 보일러 고칠 때까지는 물을 못쓰니 밥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우유 1개로 삼시세끼를 때우고 여긴 밥값도 졸라 비싸요. 올갱이 몇개 집어넣고 7,000원. 손님이 뜸하니 그 정도 받아야 유지될 듯 싶다. 이틀 동안 쌓아놓은 판자 제거 작업에 들어갔다. 소각하는 게 낫겠다 싶다. 불을 붙여보니 붙지 않고 금방 꺼진다. 휘발유를 사러 주유소에 들렀다. 아유 안돼요. 당석 주차와요. 연기 나면 안 돼요. 충청도에는 충청도 사람이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얼마나 돼요? 합판인데요. 한 이만한 거 한 10장.
형 좀씩 태워봐요. 안 된다며. 휘발유 안 뿌리면 연기 안 나니까 괜찮단다. 마사지실도 넓은데 베란다 쪽 문을 열자 넓은 2층 마당이 펼쳐진다. 2층 마당에서 보이는 전망이 죽인다. 아래층에서 빨래도 널러 오는 곳인데 네 구역 내 구역 없이 같이 쓰는 모양이다. 먼저 종이 박스 안에 종이와 나무를 넣고 통째로 불을 붙이니 잘 탄다. 휘발유 살 필요 없겠다. 한 서너 짝 정도 태웠을까. 가만, 혹시 이 옥상의 아래층 지붕인가? 아무래도 불을 꺼야겠다 생각이 든다. 과열되면 콘크리트 속에 파묻어둔 전선이 녹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안 되겠어. 아무래도 여기서 태우는 건 그냥 와줘 태워. 별일 있을까? 끌까 말까? 탕! 갑자기 총 쏘는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부스속에서 폭발했다. 과열된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튀어올라 하늘로 치솟은 것이다. 얼굴에 맞았으면 최소한 중상이다. 서둘러 불을 끄고 나무 판자는 저쪽 마을 회관 앞에 넓은 풀밭을 찾아 소각을 종료했다. 아침 추석이라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다. 화장실은 1층 식당의 신세지고 샤워는 근처 온천 사우나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더 할 일이 없어서 충주 시내나 둘러보고 PC방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면 되겠다. 충주시는 수안보에서 버스 타고 느릿느릿 달려 25분 정도. 버스 타기 싫어하는 나지만 견딜만하다. 우선 페인트하고 핸디코트, 조색제 뭐 그런 것들하고 급한 것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기 들어온 후에 인터넷 깔고 하나씩 주문할 생각이다. 왠지 충주에 가면 볼거리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수안보에 1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충주 시내 구경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뭐 거기가 다 거기겠지 뭐. 그렇지만 부산도 갔다 온 마당에 가까운 충주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뭔가 색다른 것이 뒤통수를 칠 수도 있지 말라는 보장은 없지 않은가. 충주에 내려 무작정 밝아는 대로 걸음을 옮겼는데 처음에는 그림 같은 호텔들이 이어진다. 동화 속에나 나올 듯한 멋진 호텔들이다. 뭐 힐튼이나 하얏트 그런 거 말고 러브 호텔인데 마치 무슨 웨딩홀처럼 생겨먹었다. 개성 있는 모습들이 경관을 해치지 않고 돋보이게 해주니 마음에 든다. 대충 이리저리 궤적을 살펴보니 좀 널찍하면서 시원시원하게 트인 것이 부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느껴진다. 구도도 여기는 서울보다도 넓고 지긋지긋한 프랜차이즈가 거의 없이 한산한 모습이다. 어? 괜찮은데? 서울보다도 넓은데 차는 부산의 3분의 1도 안 된다. 왼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쭉 이어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꽤 한산한 거리에 띄엄띄엄 빌딩이 늘어선 모습인데 마치 미국에 온 듯한 느낌이다. 미국의 도로는 넓고 차는 없다. 가게는 1층에만 있으며 홍수를 이루지 않고 있어서 쾌적하다. 충주터미널 근처에만 조금 침몰하는 프랜차이즈 상가들이 입점해 있을 뿐 다른 곳은 그닥 심하지 않다. 이런 환경은 내가 딱 원했던 그런 환경이다. 너무 치열해 보이지 않는 여유가 느껴지는 도시. 서울, 부산, 충주 세 곳을 비교해 본다면 단연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곳. 충주야말로 정말 이상적인 도시였다. 좀 더 걷다 보니 전원주택형 식당들이 이어져 있고 그 중에 메밀촌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았다. 아름다운 나무들과 정원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어마어마하다. 높은 천장에 대충 만든 것 같지 않은 한국형 전통 지붕과 생나무로 만든 기둥. 값도 비싸지 않다. 메밀면은 6,000원, 메밀만두는 5,000원. 막걸리 한 병과 만두를 주문했다. 막걸리는 지금까지 먹어본 막걸리 중 제일 좋았다. 부산 생탁이 제일 낫다 싶었는데 그보다 더 나은 듯 했다. 수제 막걸리인가? 막걸리병을 이리저리 돌려보니 뭐 첨가물 들어간 건 다 똑같아 보인다. 아스파탐, 페닐알라니. 보일러 수리가 완공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야 물을 쓸 수 있게 되었다. 휴. 전기 인터넷 되고 케이블 신청하고 창고 안에 냉장고 놓을 자리를 보니 먼저 살던 사람이 버리고 간 냉장고가 있다. 이야, 아직도 골드스타가. 진짜 이런 냉장고는 보관했다가 진품 명품에 한번 나와야 될 것 같다. 혹시 잘 닦아서 써볼까 문을 열어보았는데 한 50년 썼을 듯한 묵은 때도 그렇지만 악취가 장난이 아니어서 바로 문을 닫았다. 며칠 닦는다 쳐도 분명 빠지지 않을 냄새다. 중고 냉장고 검색해보니 돈 1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꽤 된다. 택배 회사에서 전화가 와 도와줄 사람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 했더니 배달하는데 웬 밥새끼 꼬박꼬박 못 먹는 듯한 젊은 총각이 혼자 왔다. 곱빌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둘이서 나르려니 꼼짝도 안 한다. 택배비 7만원만 받아 좀 먹고 냉장고와 세탁기는 1층에 내려놓았다. 못 올렸으니 5만원만 받으라니까 눈 부릅떠서 그냥 줘서 보냈다. 택배 회사에 전화 걸어볼까 했지만 매번 쌈갈기도 이젠 질린다. 먹고 떨어져라 씨발. 거 좀 없는 형편에 싸게 사겠다고 중고 냉장고 구입하는데 택배 하나 딱딱 못 맞추는. 아오. 오지랖 좀 쓰는 듯한 아랫집 아줌마가 5만원 주면 올려줄 사람을 찾아주겠던데. 두 명이면 10만원. 중고 살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 속이 쓰리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 세 명이 올리면 못 올릴까? 사정을 듣고 70 넘으신 허 사장님이 보일러 기사하고 나하고 같이 셋이서 옮겨보잔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도저히 힘쓰실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사양했다. 허 사장님이 일꾼들을 몰고 온 지분공사 사장님한테 슬쩍 말을 건넨다. 저 냉장고 어떻게 안 올려지나? 그냥 해줄 리가 있겠는가 옆에서 거들어본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뭘 그런 걸 돈을 받아요. 크레인 오면 올려줄게요. 휴, 감사합니다. 걱정 덜었네요. 저녁에 온다는 5만원짜리 일당을 돌려보내고 이제나 저제나 냉장고 올라갈 날만 기다렸는데 크레인은 오지 않고 지분공사 사장님은 꽃배기도 보이지 않는다. 하여튼 이 동네는 뭐 좀 부탁하면 한번 차서다. 그렇게 이틀 동안 냉장고는 바닥에 버려진 채 방치되었다. 대책이 시급하다. 안되겠다. 염력 발송. 문제 해결에는 염력밖에 대책이 없다. 꽃기름을 한번 바른 뒤 6번째 차크라 제3의 눈에 정신을 집중하고 염력 전송. 오늘 저녁 냉장고는 올라갈 것이다. 지붕에 올라가 보니 일꾼 두 명이 보인다. 말을 건넸다. 제가 3만원씩만 드릴 테니까 냉장고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아침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퇴근하던 길에 내가 냉장고를 보여주자. 이거예요, 이거. 에이, 지금 올려버리지 뭐. 그렇게 세 명이서 영차영차하고 올렸는데 두 명이서 꼼짝 안 하던 냉장고는 한 명 더 붙었다고 번쩍 들렸다. 냉장고에 날개 달린 거 아닌가 의심되었다. 그리고 골드스타 냉장고까지 덤으로 내려주었다. 돈을 지불하려 하자 한사코 숨사래를 친다. 됐어요. 내일 아침에 음료수나 좀 사주세요. 골드스타 냉장고 내리는데 돈이 또 들어갈 뻔했는데 택배기사가 못 올리고 간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 전에 도장이었다는 이곳은 아이들이 주 고객이었던 듯하다. 바닥에 붙은 깜짝옥대는 데만 한나절이 걸린다. 껌 붙지 않은 곳 찾기가 더 쉬운 듯하다. 진짜 양심없다, 양심없어. 벽에 붙은 흉내 상황을 보니 큰 소리로 떠들면 발바닥 세대 인사 안 하면 팔굽혀펴기 20개 뭐 이런 거 잔뜩 써있던데 왜 껌자국은 해결을 못했나 모르겠다. 그 훈육사항은 이곳의 역사다. 인테리어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벽에서 온전하게 떼기 쉽지 않아 보인다. 너무 낡아서 그대로 두기도 어렵다.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긁어버렸는데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후회가 된다. 수도도 새고 샤워기도 새고 화장실도 새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다행히 준 양반이 적극 보수에 나서고 있다. 있는 그대로 임차하기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교체 비용도 알아서 준다. 이름이 같아서일까? 약간 능글능글한 게 성격도 비슷한 것 같고 그리 경계 대상은 아닌 듯하다. 뭔지 모르게 나하고 같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얼마 되지 않는 허씨가 이름까지 같고 성격까지 같은 게 쉬운 일일까?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법이다. 어쩌면 허 사장님과 나는 전생에 같은 인간이었는지도 모른다. 한 인간이 두 개로 분리되어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같은 성격에 전반적인 운도 비슷하게 흘러가리라. 대화가 통하고 이신전심인면이 느껴진다. 내 성격이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에 거울 보는 듯하다. 건물 내체를 가지고 계시다니 나도 혹시 나중에 허사장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찰떡궁합이신 부인과 함께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오셔서 건물 수리 과정을 지켜보며 철물점도 왔다 갔다 하며 발품을 파신다. 가만 앉아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성격 아닌 것도 비슷하다.
전상 충청도는 아닌 듯하다. 돈 많이 쓰셨는데 장사가 좀 잘 돼서 오래 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일련하고 때려치우는 건 아닌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안 돼야. 뭐 이런 말은 없으시다. 뭐 어쩌겠는가. 운에 맡겨야지. 컷 사장님과 꽤 오랜 친분이 있는 듯한 보일러 기사는 솜씨가 제법이었다.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법 묵직하게 받은 듯 열심이다. 말 없는 거 보니 천상 충청도 양반인 것은 확실하다. 맡은 바 임무는 충실하나 뭘 시켜야 하지 자발적으로 할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 오지랖은 꽝인 듯하다. 나와 허 사장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득해가며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면서 애를 태운다. 이것도 고장났어요.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말이 없으시다. 교체해야 되지 않나요? 뭐 사봐야 돼? 결국 허 사장님이 끼어든다. 절물점 가서 이거 밸브 사달라고 하면 돼요. 뭐 이런 식이다. 두 명이 거들어요. 겨우 입댄다. 무슨 색깔이 나올까? 아유 난 검정색이 너무 싫더라고. 허 사장님과 보일러 기사가 지붕 색깔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내가 볼 때는 검정색이 딱인데 검정색이 싫더니 뭐 다른 색깔 써봐야 촌스러울 게 뻔한데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라 입을 닫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팜플렛을 가져와 보여준다. 팜플렛까지 보여주니 한마디 거들었다. 사장님 검정색이 제일 무난해요. 파란색은 싸보여서 안 되고요. 뭐 어쨌든 사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와인색은 어떤 색깔이지? 뭐 와인색이겠죠. 보라색. 붉은색도 있고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데 파란색만큼은 피하고 싶다. 어차피 2층 지붕이니 별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 상관없기 때문에 촌스러운 것이 문제라기보다 내 사주에 목이 귀신인데 목은 파란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 사주는 정미생 갑진월로 갑이 천간에 떴다. 정미 갑진 기유 무진 보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위에 갑이 있지 않은가. 갑은 목으로 나무를 의미하고 파란색이다. 그리고 갑이 위에 있으니 지붕 색깔이 파란색이 될 듯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리 적절하게 코멘트를 날렸건만 공사가 시작되는 걸 지켜보니 귀엽고 파란색 지붕을 얹기 시작한다.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건물 외벽 페인트도 칠하시겠단다. 색깔을 보여주는데 와인색이다. 사장님 이 색깔은 옆 건물하고 비슷해서 건물이 살질 않잖아요. 지금 색깔이 제일 난데 그냥 흰색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도 미대 졸업했다는 내 얘기가 솔깃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조금씩 변해가는 인테리어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부가 저기 감탄에 마지 않는 듯 했다. 뭐 벅적지근하게 사람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만지작 만지작 하는데 이렇게 변해가니 놀라울 법도 했으리라 본다. 미대라서 역시 다르군. 괜찮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잘하고 있어. 그래도 알아보는 정도면 보는 눈이 좀 있으신 분들이다. 좀 색다른 인테리어를 보고 영 탐탁지 않게 보는 싸구려 취향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일수록 도배 장판에는 목을 맨다. 월세 한 달 깎지 말고 도배 장판을 해달라고 했어야지. 그게 차라리 싸게 먹힌다니까. 월세 한 달 살아봐야 얼마야? 45만원 아냐? 도배하는데 얼만데? 아유 이런 답답해. 아래층 아줌마가 펄펄 뛰시며 고지랖이시다. 살짝 고지랖에 갑질이 섞인 스타일이라 훈계와 간섭이 느껴진다. 아직 오지랖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부산에 한번 갔다 와야 할 듯하다. 마치 자기 새끼 보살피듯이 아낌없이 자상하게 퍼주는 부산 스타일 오지랖하고 성질내고 생색내는 오지랖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싶다. 아래층 아저씨는 전기 들어올 때까지만 노트북을 좀 쓰겠다니까 한사코 거절하신다. 전기 들어올 때까지 노트북 좀 쓰면 안 돼요? 어디서 쓴다는 거야? 아니 그냥 코드만 꽂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쓴다는 거냐고. 코드 있는데 아무데서나 꽂아서 쓰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쓰냐니까.
컴컴해지면 할 일이 없으니까 저녁에만 가게 손님 있으면 비켜드리면 되죠. 아니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니까. 아, 네, 알았어요. 안 쓰면 되죠. 거절하는 방법도 참 세련됐다 싶다. 그냥 그건 안 돼 하면 될걸. 사람 헷갈리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 참 충청도스럽다. 충청도 사람들이 부산보다 오지랖은 좀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좁은 동네에 있다 보니 서로 말은 주고받는 편이다. 충청도 인심인지 아니면 단지 좁은 동네로서 수안보만의 특성인지는 모른다. 수안보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슈퍼마켓에 갔을 때였다. 주인 아줌마가 볼 때마다 화사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세 번 정도 갔을 때 말을 걸어주신다. 구운 김 세 개를 계산하는데 김이 반찬으로는 딱이에요. 당황해서 뭐라 대답을 못하고 그냥 나왔던 것 같다. 서울에서는 슈퍼마켓에서 직원과 거스름돈 잘못 거슬러 주었으면 모를까 대화가 오가는 법이 없다. 머리 털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 이건 분명히 나한테 작업 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래요. 더군다나 여자가 남자한테 말을 거는 법은 없다. 그리고 두 번 더 갔을 때 손이 참 이쁘시다. 꼬리치는 것이 틀림없어. 점점 그 슈퍼 가기가 무서워졌다. 그런데 수안보에서는 여자가 남자한테 흔하게 말을 건다. 하늘로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를 연달아 세 번을 사러 갔다. 버릴 게 많으신가 봐요. 아, 네. 이젠 익숙해져서 그리 놀라지 않는다. 어, 근데 농협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다 돌아가면서 일해요. 농협 은행원이 마트에서 카운터 일도 한다는. 보름 동안 매일 노가다니 부산에 깔끔했던 오피스텔이 그리워진다.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되서지 않은가. 생각보다 노후에 손이 안 가는 곳이 없고 싱크대 수전기 취해보기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기술자 다 됐다. 마침 호텔에 두고 온 공구가 생각난다. 전동 드라이버인데 부산으로 이사갈 때 그냥 버리고 갔다. 공구 없이 해볼라 했지만 화장실 휴지거리 바꾸려면 꼭 필요하다. 주인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들어가서 꺼내가지고 오면 된다. 내 물건 내가 가져가는데 눈치 볼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떠난 곳 들락거리기가 민망하다. 그리 친했던 사이도 아니고 서로 갑질과 방어질의 신경전에 어색한 사이였다. 너는 호텔 사장, 나는 월세 꼬박꼬박 받쳐야 하는 임차인. 네가 나한테 월세는 낸다마는 내가 누구유? 사장이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내보내면 되는 거유. 뭐 이런 거 아닐까? 우선 공구가 잔뜩 쌓여있는 비상구 계단 쪽을 뒤져보았지만 없다. 할 수 없다. 마사지실을 놓고 하는 수밖에. 예상했던 대로 마사지실은 아랫집 아줌마의 아들이 지키고 있었다. 내가 오기 전에 이 호텔 마사지실의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다. 피키야 3, 4년 정도밖에 안 됐던 호텔인데 여러 번 바뀌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아랫집 아줌마가 혼자서 가게를 인수하고 직원을 한 명 모집했다. 혼자서 해보라고 하고 일을 맡겼단다. 수입 좀 200만원 이하는 가지고 200 넘는 것만 달라고 했다고 한다. 200이 한참 안 된다면 200 채워달라고 해서 손해봤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시 불러 같이 일을 했는데 이 양반이 주인하고 내통한 모양이다. 월세를 잘 안 내자 말도 없이 이 양반하고 계약해버렸단다. 냉혹한 동물의 왕국인 비즈니스 세계는 이곳 충청도라고 해서 더 심하면 심했지 예외는 아닌 듯하다. 새로 인수한 남자가 몇 달 못 가서 장사가 안 되었는지 뇌물로 내놓았다. 6개월이 지나서야 내가 그 광고를 보고 들어갔다. 나는 1년 하면서 요금도 낮추고 포스터도 붙이고 신들린 듯한 손놀림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을 많이 늘렸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비가 새는 게 해결되지 않아 호텔을 나오게 된 것이다. 호텔에 입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랫집 아줌마가 날 찾아왔었다. 여기 마사지실은요? 누가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할 곳이에요. 사람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 말은 사실 맞는 말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누굴 구해야 하나 망설이던 차였다. 사주타로 합해서 만원이라는 포스터를 보신 모양이다. 만원을 주길래
사주를 보니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떨어져 사는 자식 있나요? 저기 놀래시는 듯하다.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아 엄마 노릇하지 못해 애틋한 아들이 있다. 사실 내가 부탁하려던 사람이 우리 아들이에요. 한번 얼굴 보죠. 그리고 며칠 후 아래 집 아줌마의 아들을 만났다. 좀 험하게 생긴 엄마와 달리 생각보다 인상 좋고 미남형이다. 욕심난다. 혼자 심심하게 지내느니 서로 형님 마호하면서 지내보고 싶다. 그렇지만 이미 너무 많이 겪은 터라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아 이제는 홀로 서고 싶다. 글쎄요, 제가 마사지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마사지 잘할 수 있는 사주인지. 나쁘지 않다. 내일 모레 오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결국 몸이 아프다며 오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다 재차 방문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나는 결국 혼자 마사지를 하기로 결정해버렸다. 매일 타로를 펼친다. 내일은 손님이 얼마나 있을까. 심심할 때의 제격이다. 과연 혼자 하는 것이 나을까,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이 나을까. 수십 번을 반복해서 뽑았지만 타로만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 타로는 혼자 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나오는 듯했지만 타로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다. 사실 타로라는 것이 쉬운 듯하면서 종이 조각 하나의 운명을 맡기기엔 너무 믿었지 않은 면이 있다. 어쨌든 결국 혼자 하기로 마음먹었다. 호텔 사장도 나에게 아는 사람이 있으니 마사지 좀 가르쳐달라 부탁해왔다. 사방에서 마사지 좀 가르쳐달라는데 마사지가 무슨 구구단도 아니고 막 가르쳐주는 싸구려 기술이 아니다. 도대체 마사지를 몰라보고 그러시는지. 옆집 총각은 나한테 마사지를 배우겠다면서 돈은 안 내고 커튼 뒤에 숨어서 마사지 과정을 지켜본다. 그거 고급 정보 빼내는 거다. 다행히 애가 좀 분해서 마사지를 잘 못한다. 하나 가르치면 하나만 간신히 하는 스타일이다. 왜들 그렇게 공짜에 목숨 거는지 모르겠다. 돈 내고 배우겠다면 되는 거 아닌가. 돈 내기는 죽어도 쉽고 공짜는 죽어라 붙기니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간단한 진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듯하다. 서울보다 오히려 이곳은 특히 공짜 욕심이 많은 듯하다. 손님들도 그렇다. 여기 손님들이 대개 이곳 사람들은 아니고 여행객일 테지만 유달리 가격에만 집착하는 손님들이 많다. 꼬장꼬장 물어보고 그냥 간다. 호텔 입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사장이 할 말이 있다며 시간 내서 얘기 좀 하잔다. 저하고 오래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사람 성실하고요. 그냥 혼자 해볼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조금 일찍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래요? 제가 전에 사람을 안 써본 게 아니거든요. 수십 명 고용해서 썼었죠. 무료로 가르치고. 근데 가르쳐 놓으면 그냥 가버리고 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돈 받고 가르치려고요.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왔더라고요. 카톡 한번 보실래요? 사장한테 엊그제 받은 카톡 메시지를 보여주었대. 일하려고 합니다. 카톡 사진 등록하고 연락주세요. 전화통화는 지금 어려워서 이따 드릴게요. 배우면서 일하려고 하는데 바로 투입돼요. 교육비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150입니다. 15만원요? 150만원요? 구직자가 뭔 돈이 있어요? 그 지금 차비도 없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 일하는 데 아니죠? 150 내고 일하는 사람 없죠? 150은 한 달 내에 금방 회수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쉬려고 하니까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금방 회수된다는 건 빨리 돈 내라고 재촉하신다는 거죠? 사기꾼 눈엔 사기꾼만 보이는 법. 여기저기 맨날 사기나 치고 다니시는 분이 뻔하시다. 그러니 대출이나 받고 다니지. 안 봐도 싸게 혼합. 사장은 카톡 내용을 보고 당황한 듯했다. 교육비 150이라니 공짜 부탁하려다 타격을 입은 듯했다. 그럼 뭐 아무한테나 막 퍼주는 건 줄 알았나? 사람들이 다 이렇다니까요.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다 지 생각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무료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두둔한다. 한번 얼굴 보지 뭐. 정말 괜찮으면 마음 바뀔 수도 있다. 다음날 사장과 친하다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성실하고 착각하신 건 맞아 보이나 나이도 있고 마사지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마사지 교육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돌려보냈다. 보복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 세탁기 썼다고 타박이시다.
손빨래로 1년을 버텼다. 나는 이 정도 규모의 호텔에서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들어야 하는지. 5성급 병 호텔이다. 하긴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입을 덮어가며 사장이 직접 카운터 보는데 세탁기 좀 쓴 것이 속이 쓰리긴 하실 것이다. 뭐 처음부터 쓰지 말라고 하던가. 여하간 충청도스럽다. 이야기했던 바 아랫집 아주머니의 아들은 무척 미남형이었다. 머리는 벗겨져 가고 있었지만 인물에 비해 험하게 먹고 살았다. 깎지 않은 다이아몬드처럼 느껴져 발굴에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실 아주머니의 말도 일리는 있다. 당신도 분명 직원이 필요할 테니 가르쳐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안 받아도 그만인데 10만원만 내라. 그래야 열심히 배운다. 그래서 그러기로 했는데 허리가 아프다며 오지 않았다. 돈 10만원이 아까웠던 건 아닐 것이라 믿는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이후로 타로를 열심히 뒤집어가며 고민한 끝에 그냥 혼자 해야겠다 결정했다. 직원 구하는 것은 곧 정보 유출과도 같다. 그 직원이 평생 일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마사지는 직원을 구할 수 없는 직종이다. 그러므로 혼자 해야 한다. 누굴 가르친단 말인가. 텃밭에서 정성 들여 가끔 고추호박을 들고 아랫집 아줌마가 다시 방문하였다. 망설이는 아들을 구워 삶았나 보다. 내일 모레 시간 된다니 한번 보지 않겠느냐고 하신다. 혼자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절해야 하기도 하지만 아랫집 아줌마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다른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아랫집 아줌마의 사주 속 개수인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불길에 쌓여 위험에 처해 있다. 아줌마의 사주에 있는 화기가 너무 강해서 아들이 견디질 못한다. 같이 있으면 아들이 위험하다. 만일 아들이 괜찮다면 아들이 아닌 다른 것에 이상이 생긴다. 개수는 아주머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신장이기도 하다. 방광신장에 문제 있으시죠? 맞단다. 그런 적 있단다.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들이 아파요. 여기 오고 나서 허리 아프다잖아요. 아니면 아주머니가 아픈 사주예요. 같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아파야 하니 떨어져 있어야 하는 사주라고요. 아주머니는 실망한 마음을 금 두르며 말없이 돌아갔다. 그리고 포기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1년 후 내가 나가고 나서 아주머니가 다시 가게를 맡게 된 것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들이 올 것이라는 것은 들은 바 없었던 것이고 다만 예상했던 일이다. 그렇게 공고했건만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서 결국 불러들일 것이리라. 직감은 빗나가지 않았고 아들은 마사지실에 있었다. 아들은 나를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공구는 결국 찾았다. 차 한잔 주실래요? 배가 나오고 난 후에도 호텔에서는 계속 비가 새고 있는 듯했다. 잠시 주춤했길래 혹시나 했는데 심했단다. 대야에 받고 있었단다. 비가 새면 사람을 들이지 말 것이지 왜 계속 받는 것인지 모르겠다. 알았어 유우 하고 늑장 부리면 그만이니 사람을 들이고 보는데 아들은 비가 새는 건 몰랐던 사실이며 무척 당혹해 하고 있는 듯하다. 어머님의 발음처럼 아들이 그 집에 오래 있지는 못하리라.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 네, 부산에. 바빠지면 고다할 때 마사지실 차렸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부산에 있다고 둘러댔다. 어차피 곧 알게 될 것이지만 지금 말하기는 그렇다. 추석떡을 들고 어머니가 올라오셨다. 모처럼 자식과의 상봉에 하루하루 흐뭇해하며 추석떡을 먹는 자리인데 내가 판 깨고 있을 자리가 아닐 것이다. 안색이 창백해 지시는 듯하다. 서둘러 자리를 떴다. 천장 조명 교체하는데 중요한 자리에 불이 하나 안 들어온다. 라인이 어디 갔는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옷걸이를 구겨넣어 수집하도 없다. 톱으로 구멍을 낸 후 손을 집어넣어 보니 선이 잡힌다. 끄집어내 보니 여러 개의 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중 두 개를 잡아 등을 연결해 보았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 아, 며칠 전 천장에 달린 생뚱맞은 소켓 하나를 잘라내고 집어넣었던 기억이 난다. 그 소켓을 잘라놓은 것이 문제인 듯하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연결해야 한다. 잘라낸 선을 집어넣었던 구멍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짚어도 짚이지 않는다. 도배에 놓은 벽지를 다시 뜯어내야 한다. 훼손된 부분만 땜질했지만 도배하는데 하루 걸렸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본 다큐멘터리가 생각난다.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을 짓는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그대로 재생하는 건축물이다. 수십억 들여 만든 건물을 시행착오로 다시 부수고 다시 짓고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거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도배를 뜯은 뒤 구멍을 내고 손을 집어넣고 해저었는데 손에 전선이 잡혔다. 으아! 전선을 집어넣을 때 테이프를 감지 않았다. 전기 올라서 통닭될 뻔했다. 전기 올라도 꼭 죽지 않는다는 걸 하나 알았다. 설마 다시 끄집어내려. 그래서 그냥 전선을 벌려놓은 채 수셔바가 넣었던 것이다. 차단기를 모두 내리고 장갑을 끼고 전선을 꺼내보니 알쏭달쏭하다. 이거 소켓도 잘라놓은 선인데 두 개 붙이면 아무래도 누전될 것 같아. 아닌가? 아니야, 누전되지. 도대체 전선은 알기가 어렵다. 괜한 사고 일으키지 말고 그냥 이 부분은 포기하지. 할 수 없다. 포기해야지. 뜯어놓은 두 배를 다시 붙인 후 바닥에 남은 껌짜고기나 떼고 있었는데 두고두고 미련이 남는다. 저거 하나 빠진 게 영 보기 흉하다. 이빨 빠진 것 같고 뭔가 하단만 것 같고 총체적인 인테리어의 완성도를 완전히 버릴 것이 분명하다. 잠시 후 고민하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다른 쪽 전선을 다시 꺼내보았다. 연결된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연결의 원칙을 알 것도 같다. 복잡하긴 하지만 두 갈래로 나눠진다. 두 갈래만 분리되면 합선은 되지 않는다. 두 갈래가 붙으면 합선이다. 그래, 나오는 쪽 불의 선을 하나 잘라서 연결해서 이쪽으로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4m짜리 두꺼운 선을 사서 반듯하게 편 후 한쪽 구멍에서 다른 쪽 구멍으로 이동. 나와주어야 할 텐데 다행히 선이 다른 쪽 구멍에서 잡혀준다. 끌어내어 양쪽을 연결하니 불이 들어온다. 성공이다. 휴, 불안하다는데 하루 잡아먹었다. 이렇게 벌써 보름이 되어간다. 띠르르르르. 받아보니 부산이다. 현수막 하나가 어디에 남았던 모양이다. 그걸 보고 마사지를 받겠단다. 수안보로 이사왔다고 하고 홈페이지를 전송했다. 멀어서 안 받겠다더니 홈페이지를 보고 나니 마음이 변했다며 부산에서 수안보까지 차를 몰고 오시겠단다. 뭔지 몰라도 조미수셔 근질근질한 분이신 것 같아. 아직 공사 중이라 엉망진창인 상태인데 괜찮단다. 3시간 후에 진짜 오셨다. 폐허 같지만 마사지 침대는 심땡이었고 눈부신 하얀 시트를 깔았다. 그 이후 3일 동안 부산에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온다. 마사지 좀 받으러 가는데 예. 혹시 거기 부산인가요? 예. 젠장, 그냥 부산에 있을 걸 그랬나. 그동안 돌렸던 명함과 광고지와 현수막이 이제서야 약발이 먹히기 시작했나 보다. 웬만한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고 이제 남은 것은 벽을 두를 천 작업과 창문 선택만 남았다. 천 작업할 때 가장 긴장되었던 것 같다. 눈처럼 하얀 천. 여기 마사지실 인테리어의 완성이며 활용 정점을 찍는 것이다.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린다. 신이시여, 혹시나 천에 빵꾸 나서 열받아 돌아가시는 일이 없겠사옵나이까. 워낙 닭대가리 같은 것들이 많으니 비싼 돈 주고 구매한 천이 그것도 황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샘플 구입해보고 주문하기 천만다행이다. 샘플 봤더니 누런 광목이었다. 염하는 것도 아니고 눈덤들 뻔했다. 흰 천으로 다시 주문. 조심스럽게 천을 펼친다. 재단은 정확하게 맞았다. 단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해 천이 너무 많이 남았다. 30만원 손해. 돈만원이 시급한데 아깝다. 어우, 빨리 하셨네요. 현수막과 선팅을 하러 온 간판기사가 내부를 둘러보며 변한 모습에 한마디 던진다. 활용 정점은 선팅도 마찬가지다. 혹시나 충청도질 하면 어떡하나. 여간 조마조마했던 것이 아니다. 문자를 보내면 회신이 없다. 현수막 폭은 500으로 넓혀주세요. 응답 없음. 성금 받지 않았으니 우선 그대로 두었다. 다행히 좀 늦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사 완공일에 맞춰 선팅이 완성되었다. 너무 일찍 했어도 곤란할 뻔했다. 간판 보고 사람들 들어오면 피곤할 것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야 한다.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야자나무도 몇 개 갖다 놓고 싶지만 참았다. 그렇게 오픈일은 10월 3일이 되었다. 개천절이다.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개천절 개업한 것이 그냥 우연일까. 이거 예사롭지 않다. 하늘이 허락한 마사지실이다. 첫날은 공치더니 둘째 날 손님이 한 명 왔다. 부산 사람이다. 이틀 동안 다시 공치고 그 이후에는 몇몇씩 왔다 가고 상당수 부산 사람들이다. 홈페이지 보고 왔을 리도 없고 웬만해서 사람들이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14일날 월세 낼 때가 돼서 돈을 세어보니 45만원이다. 20일 공사하고 10일 동안 벌은 것이다. 딱 월세 맞춰 벌었으니 이것이 무슨 계시인지. 손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꽤 많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도대체 글 읽길래 싫어한다. 나 같으면 문 앞에 있는 것 정도는 읽고 들어가리라. 문 먼저 열기 바쁘다. 이거 돼요 저거 돼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호텔에 있었을 때도 심했었다. 내 집 드나들듯이 들락들락 하면서 구경하고 이것저것 묻고 심지어 마사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손님 지금 마사지 중이라 상담이 안 돼요. 전화번호 거기다 적어놓고 가세요. 듣지 않는다. 끈질기게 묻고 싶은 것 다 묻고 가는 손님이 있다. 얼마예요? 누가예요? 세 명인데 돼요? 여자는 없어요? 냄새나는 것 같은데? 할망탱이가 죽어서 얼마나 좋은데 가려고 남의 집 문 열고 냄새난다고 하는지. 문 앞에 다 써있다. 여자는 없으며 가격은 얼마이며 남자 혼자 있다. 뭐 꼬치꼬치 묻는 사람 치고 마사지 받고 가는 사람 없다. 아무 말 없는 사람들이 마사지 받고 간다. 그건 18년 경력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안되겠다 싶어 마사지 중에는 문을 닫았다. 문 앞에는 전화번호를 걸어두고 지금 마사지 중이니 문자로 예약해달라고 크게 써놓았다. 눈 나쁜 사람도 돋보기 쓰고 보지 않을 정도의 크기다. 밖에서 문 열려고 혈안이 되어서 덜그럭덜그럭 거린다. 그러다가 포기하고 이제는 카운터에 문의를 했나 보다. 카운터 할아버지가 문을 쾅쾅쾅 두드린다. 미쳤나 보다. 한글 읽을 줄 모르는가 보다. 그랬던 호텔 마사지실에서 여기로 왔을 때는 좀 기대되는 것이 있었다. 2층이니까 힘들어서 못 올라오겠지. 꼭 받고 싶은 돈점들만 오겠지. 웬걸. 더 심하다. 건물 풍수가 좋지 않은 곳일까. 이 건물도 그닥 풍수는 좋지 않지만 호텔의 풍수는 더 좋지 않았었다. 호텔 사정이 그 호텔을 인수하기 전에 3명의 투자자가 호텔을 짓다가 부도난 호텔이다. 부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비가 새는 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저기 이리 좀 와보세요. 윗사람 울렁증이 있는지라 좀 갑질할 만한 사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내 습성이다. 사장 부인이 아무리 사근사근해 보여도 겉과 속이 분명 같을 수는 없다. 본능적으로 가능한 티 안 나게 피하고 있었는데 손짓하며 부르신다. 지뢰밭이라도 걷는 것처럼 미적미적 다가가 보니 손바닥을 내미신다. 포스터를 보았거나 소문을 들은 모양이다. 운명선이 이렇게 끊어졌으니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는 마사지 받으러 오시면 봐드릴게요. 그리고 내빼는 듯 멀어지는 나를 향해 손을 휘저으신다. 아이고. 못 본 척 마사지실로 사라졌다. 아쉬우면 돈 내고 보면 될 것 아닌가. 마사지를 받던가. 처음 마사지실을 계약하기 위해 호텔을 찾았을 때였다. 사장은 외출 중이었고 사모님이 카운터를 보고 있었다. 어머, 나 마사지 받기 참 좋아하는데. 나와 동갑이면 누굴 유혹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만하면 샤론스톤급이다. 출중한 외모이다. 계약만 하면 매일 마사지를 받겠다는 듯이 던진 말이었는데 내가 누구인가, 통밥의 제왕 아닌가. 혹시나 기대도 않았지만 역시 얼씬도 하지 않았다. 보통 짠순이가 아닌데 싶다. 되게 얼굴 이쁜 여자들이 씀씀이가 큰데 얼굴은 이쁘니 뭔가 잘못했다. 며칠 후 내선 전화가 울린다. 카운터 아니면 객실이다. 카운터 번호는 왈패 같은 아줌마가 한 명 있다. 손님한테 고맙치기 바쁘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스타일이다. 하긴 이 동네 좀 있다 보면 그렇게 되겠다 싶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뒤에 줄 서고 있는데 영수증 받아들고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비켜주질 않는다.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쓴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 동네만 오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왈패가 잠깐 나와보란다. 카운터는 3명의 직원이 있고 사장과 사장 부인도 합세하니 모두 5명이 카운터를 본다. 밖으로 나왔더니 사모님과 왈패가 소파에 앉아있다. 얘기 좀 나누잔다. 둘 다 실에게 장하시는 고양이 같은 처량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뭐겠는가, 좀 봐달라는 거지. 아우, 맥히지는 않지만 뭐 어쩌겠어, 봐줘야지.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소파에 잠시 앉아있는데 덜덜 떨린다.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 공짜로 봐달라는 건 좀 아니다 싶다. 어쨌든 궁금했던 바이기도 하다.
부인의 사주를 보면 호텔의 운명도 감이 잡힐 것이듯 손금은 좋아 보인다. 운명선이 위로 쭉 뻗었다. 그렇게 또 불러내서 두 번 봐줬는데 더 이상 봐줄 만한 여력도 없고 뭐 서로 친한 게 있어야지 봐주지. 사장이라고 사주 봐줘야 한다는 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갑이 갑같아 보이지 않을 테니 갑질하고 싶어 근질근질 하셨나 보다. 그 이후 뭐 돌아오는 건 없고 고기 태웠냐며 타박이시고 빨래 아무데나 널었다고 타박이시던 열받아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 사장이 타박해도 열받을 텐데 부부는 일심동체라지만 사장 부인이 나서니 부하가 걸린다. 부인의 사주는 재생관 사주로 남편에게 돈 들이는 사주다. 남편은 식신생제로 일해서 부인 먹여 살리는 사주다. 대개 사주는 한 사람만 보면 긴가민가 하는데 두 사람의 사주를 살펴보면 화실처럼 딱 맞아떨어진다. 건물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인이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이름만 주었나 보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 크신가 보니 실세다. 호텔의 실세는 사모님이었고 그냥 얼굴 마담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안했는지 어느 날 산삼 좀 먹지 않겠냐며 체질에 맞지 않다고 사절했다. 짠순이 여사장님이 뭔 돈이 있어서 삼삼을 베풀겠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체질에 안 맞는 것은 사실이다. 뭐 산삼은 개뿔 어디 말라 비틀어진 실뿔이나 몇 개 좀 있나 보지. 설마 산삼 비빔밥이라도 주려고 했을까. 호텔의 운명은 사주만으로는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멀지 않아 남편의 재물은 충을 맞는다. 충이란 말 그대로 충격 먹는다는 것이다. 사주는 합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은 생산, 충은 손실을 의미한다. 그것이 뭘까? 호텔 손님이 갑자기 뚝 끊기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야금야금 새던 비가 갑자기 폭포처럼 새서 무너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짐작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주라는 것이 복잡해서 뭐라 딱 꼬집어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재수 없는 소리 하기 싫어 그냥 말려놓으니 좋다 해주었지만 뭐 확실한 건 아니다. 단지 풍수로 본다면 우리 건물이 좀 낫지 않을까. 현재는 2층짜리 우리 건물이 그쪽 고성급 호텔에 비해 규모는 당연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풍수로 비교해보면 더 나은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그렇다 치면 점점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한 셈이다. 호텔 40점, 부산 50점, 현재 건물 60점. 그렇다고 해서 이곳의 풍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한 60점이면 그냥 아직도 낮다고도 보여지는 기준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마찰이 이어지는 듯하다. 어떤 여성분이 두리번 두리번 거리시면서 살금살금 올라오신다. 지금 마사지 돼요? 아, 네. 혼자 있으세요? 네. 다음에 올게요. 네, 가세요. 저기 여기 몇 시까지 해요? 왜 빨리 보내니까 섭섭하냐? 저기요 손님 죄송한데 문 앞에 다 써있거든요. 응? 알았어요. 차라리 오지 않으면 장사가 안되더라도 편하겠다 싶다. 와서 깐죽거리고 가니 더 버티기가 힘들다. 다음날 들어오는 입구 칠판 간판에 다음과 같이 써붙였다. 남성 1명방 근무 중 구경료 1인당 2,000원 꼭 받으실 분만 올라오세요. 과연 올라올 사람이 있을까? 왠지 독한 마사지실 사장에 귀가 서려 있는 듯하다. 딱히 다른 말로 대체하기가 그렇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분명하게 표현해야 서로 오해가 없을 것이다. 장사꾼이라고 해서 간, 쓸개, 허파 다 내줄 필요는 없다. 푸켓에 갔을 때였다. 캐나다인 톰은 어느 집이 잘하느냐고 호텔에 소개를 부탁했다. 주변 사람이 한 명 좋은 데가 있다며 툭툭을 타고 나와 톰을 어느 마사지실로 데려갔다. 그 마사지실은 밖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마사지실이었다. 마치 해변에서 마사지 받듯이 그냥 노출된 형태였다. 사실 내가 원했던 마사지는 그런 마사지였다. 마사지사가 상황 설명을 해주자 톰은 알겠다며 다음에 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나는 딱 그 집이 적격이라 판단했는데 그냥 가게 되자 뭐가 잘못됐다 싶었다. 톰을 설득하고 싶었지만 아차하는 순간 화도 났다. 마사지는 그냥 물어보고 나오는 것이 아닌 법이다. 그렇다고 누가 법으로 만든 것도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 가질 말던가. 가면 일단 받아야 하는 것이 마사지인 것이라 생각이 되었다. 큰 신뢰를 범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고두고 톰을 그냥 보내고 나 혼자라도 마사지를 받을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들었다. 얼마나 열받겠는가. 물어보고 그냥 가면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진짜 뭐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를까. 톰은 나를 데리고 어떤 스파로 데려갔다. 그 동네에서 제일 있어 보이는 으리으리한 스파였다. 받아보니 뭐 나쁜 건 아니었지만 별다른 건 없었다. 사실 톰을 욕할 것은 없고 나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다. 보라카이에서 해변에 누워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명이 돗자리를 들고 다가왔다. 마사지? 할머니한테 마사지를 받기가 좀 뭐해서 젊은 사람 없냐고 물었더니 잠시 후 힘세고 뚱뚱한 아줌마 한 명이 와서 마사지를 해주었다. 여자 인물 따져서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한테 받기는 좀 그렇지 않은가. 마사지 실력은 무척 좋았다. 부케 스파에서 받은 것보다 훨씬 나았다. 그런데 마사지가 끝나고 돌아보니 할머니가 뒤에서 정말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섭섭했던 것이다. 할머니라고 차별당하고 젊은 여자를 찾았으니 섭섭할 만도 했겠다 싶다. 먼저 물어본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됐다고 거절하는 것이 옳았으리라 생각된다. 마사지실 아래층 왼쪽에는 글로리아 제과점이 있다. 맨 이런 곳에 빵집인지 그닥 공감이 안 간다. 운영이 될까? 이름도 왜 글로리아인지 너무 우아한 거 아니야? 밖에 나가던 중 마침 글로리아 이모를 만났다. 저기 어떤 사람 두 명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방떼 타고 와서 얼굴 마사지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내리더라고. 들어가려다가 여기 간판 있는 거 보고 그냥 가더라고. 에이 이거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러면서 가더라고. 헉, 구경료 2,000원이란 말에 충격받고 입맛 떨어져서 갔나보다. 냅두세요. 아우 얼마나 물어보고들 가는지. 2,000원 아까우면 올라오지 말아야지 뭐. 얼마나 없이 살면 2,000원을 아껴. 아방떼는 무신. 그래서 내가 걱정돼서 얘기를 해줄까 그러고 있었거든. 괜찮아요. 그래도 받으려면 다 받게 돼 있어요. 하여튼 별의별 인간들이 다 올라갔다 가니까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여기 제과점은 그런 사람 없어요? 뭐 없겠죠. 와서 뭐 물어보고 휙 가는 사람. 왜 없어? 빵도 만지작 만지작하고 그냥 간다니까. 뭐요? 빵을 만지작하고 그냥 가? 에라이 가만뒀어? 만지지 말라고 써놓고 만지면 확 내쫓아요 그런 것들은. 아유 말도 마. 장사를 하면 그런 거 다 빼고 해야 돼. 아이스크림도 냉장고 밖에서 고르면 되는데 문 열고 들여다본다니까. 그리고 사지도 않고 그냥 가고. 이참에 알려줄 것이 있다. 손님들이 여기 마사지 어떠냐고 막 묶어가지 절대로 뭐 이야기해주지 말고 모른다고 딱 잘라. 이모도 귀찮을 뿐더러 나한테도 역겁 가나. 아니 뭐 그렇지 않아도 누가 물어보길래 그냥 모른다고 했지.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역효과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심리가 이상한 것이어서 꼭 누가 좋다고 하면 그 집 빼고 다른 곳을 간다. 물어보지나 말 것이지 물어보고 추천하면 다른 곳을 가게 된다. 톰의 경우를 예로 들었던 바와 같다. 그래서 나는 손님이 오면 절대로 붙잡지 않는다. 추천, 권유, 안내, 설명, 족가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절대 안 한다. 물어보는 것도 막을 수는 없으니 묻는 말에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한다. 손님 이건 이래서 이래서 좋은 거고요. 이래서 이래서 이런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백날 3단 논법 논문 써봐야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쩌고 저쩌고죠? 네. 어쩌고 저쩌고 하나요? 아니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죠? 네.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10인가요? 아니요. 담배 올게요. 네 가세요. 이렇게 네 아니요로 보내는 게 짱이다. 안설놈년들이 꼭 물어본다. 이것도 귀찮으니 새로 생각해낸 방법이 구경료인 것이다. 오픈하고 딱 한 달 되는 날이다. 계산해보니 딱 150이다. 월세 내고 생활비하고 전기세 내고 하면 남는 것도 없겠다. 그래도 이게 어디냐.
호텔에 있었을 때도 재수 없을 땐 한 달에 50 벌었다. 어쨌든 일단 성공이다. 호텔에 있었을 때와 비슷한 수입. 그러나 쥐덫에 갇혀 있는 것 같던 호텔을 탈피했으니 목적 달성이다. 역마살이 들었었기도 했었지만 어딘가에 더 나은 곳으로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사실 호텔이 수입적인 면에서는 안정적이긴 했지만 계속 있어야 할 곳은 아니었다. 내가 잘해서 손님이 늘면 그 공은 모두 호텔로 돌아갈 것이다. 그 호텔 마사지가 그렇게 잘한다며? 내 브랜드를 세우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장소가 필요했고 이주에 적합한 시기였다. 비가 새지 않았다면 계속 눌러앉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근처에 로드샵을 열었을 때도 사실 2년 만에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잘 되면 여기다 뼈를 묻을 심상까지 했었다. 그런데 아랫집 아줌마와 한바탕 격돌이 있었고 그 격돌은 내가 새로운 곳에 이주하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고 보면 된다. 수원버러는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 처음 왔었지만 나는 진작부터 자연인 열혈 시청자였고 뭔가 도심과 반대될수록 구미가 당기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수안버가 아주 깡촌인 것만은 아니지만 정부치고 살아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수안버는 언젠가부터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뉴스를 보니 수안버의 온천수가 하도 많이 써서 3년 정도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스키장 하나가 없어진 이후 관광객들은 반토막이 났고 대여섯 개의 호텔들이 문을 닫았다. 돈 욕심 없고 계산 누리고 미련한 나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었는데 큰 싸움이 한 번 난 후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주에 돈이 없는 나는 돈보다도 인간관계가 항상 먼저 작용하는 듯하다. 사주에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거렁뱅이라는 뜻은 아니다. 트럼프도 사주에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수안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당은 물론이고 노래방, 미용실 등등 아직도 연탄 난로를 쓰고 있다. 70년대로 회귀한 느낌이다. 한겨울 거리를 걷다 보면 매퀴한 연탄가스 냄새가 코를 찌른다. 식당의 주방 연료는 LPG를 쓴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쓰는데 아꼈으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가 나온단다. 전기 난로를 써봤더니 40만원이 넘게 나온데다가 차단기가 내려간다. 한전에서 서신이 왔는데 한 번 더 그렇게 마구 써대면 전기를 차단하겠단다. 안되겠다. 난로가 답이다. 아무리 수안보라지만 마사지실의 연탄 난로는 스타일 구긴이 안될 것 같고 석탄 난로를 인터넷에서 뒤져봤는데 가만 이럴 게 아니라 그까짓 거 하나 만들면 될 것 같다. 벽난로를 만들면 될 게 아닌가. 이 동네는 자재소가 없으니 인터넷으로 벽돌 날라주려나 검색했는데 가만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돌 주워다가 만들어도 될 것 같다. 시골인데 널린 게 돌이 아닌가. 25,000원짜리 달구지를 하나 사다가 근처 계곡으로 가서 큼직한 돌을 골라 나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었다. 무겁기도 무겁고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서 모으는데 3일이나 걸렸다. 이제 돌은 다 모았으니 나무를 해야 한다. 전기톱을 샀는데 석유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열려 배합이 까다롭다. 간신히 배합 맞춰 넣었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원래 한 다섯 번 걸면 한 번 걸리는 게 정상이란다. 이것도 엔진이라고 매연 장난 아니다. 한 번 걸 때마다 자동차 뒷구멍 매연만큼 쏟아지는데 다 마셔야 한다. 안 되겠다 싶어 중고시장에 반값으로 팔아치우고 톱을 샀는데 이 톱이 생각보다 쓸만하다. 쓱싹쓱싹 훨씬다. 주변에 썩은 나무가 천지라 연료 걱정은 없겠다. 또 며칠 걸려 산더미 같이 모아놓고 이제 연통만 사면 되는데 연통 사는 것도 쉽지 않다. 무슨 형 몇 가지 종류가 있고 이것도 매년 청소도 하고 교체도 해주어야 한다. 헐 에라이. 그냥 포기하고 기름 보일러 쓰기로 했다. 쌓아놓은 돌은 내려보내기도 힘드니 베란다에 쌓아놓고 화단을 만들었다. 며칠 후 아랫집 아줌마가 올라왔다. 베란다에 무거운 돌 올려놓으면 건물 기울어지니 치워달란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남이 치우란다고 내 하란 법이 있는가. 지가 건물주도 아니고 싫다면 그만인 문제다. 사실 이 건물은 아랫집 아줌마 건물이었다고 한다. 아랫집 옆집 빵집 아줌마의 말에 의하면 남편인지 시누이한테 돈 빌려줬다가 재산 다 말아먹고 건물을 친구한테 팔고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 가만 그러면 내가 한번 집에 들어가 봐서 천장이 어떻게 생겼나 보면 안 돼? 안 돼! 고함을 빡치신다.
나는 두말 없이 돌들을 다 처리해주고 다음 날인가 1층으로 내려왔는데 그날도 그렇듯 그 집 차는 항상 우리 집 앞에 처박아 놓는다. 넓은 자기 집 놔두고 왜 남의 집 앞에 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옆집 차 견제하느라고 그런 것 같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으신지 싱글벙글이시다. 이모, 왜 차를 항상 여기다 대는 거야? 내가 언제? 시시때때로 아침 다 울듯 고함 질러대는 것도 특기이시지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랫집 아줌마 특기 중에 하나이다. 하긴 중국산 올갱이 국산이라고 파는데 오죽하겠어. 대놨으니까 대놨다고 하는 거 아니야! 동네가 떠나갈 듯 고함을 뻑 질렀고 은근히 터세에 시달렸을 듯한 옆집 방침 아줌마가 바로 목격하고 눈이 휘둥그레지셨다. 그날 이후 격돌은 시작되었다. 대지 말라고 해도 개무시하기로 작정했는지 계속 대기 이슈였고 그때마다 나는 식당에 들어가 차 빼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 그 딸이 나와서 차를 빼주는데 차를 재도 정확하게 경계선쯤 되는 곳에 차를 대는 것이다. 넓은 자리 놔두고 왜 차를 그렇게 대는지 누구 약 올리기로 작정한 듯하다. 사실 내 집 앞은 한 1m 가량이나 했을까 그 정도였고 거기 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차를 못 대는 것도 아니니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었지만 자존심 싸움이었다. 어디 해보자는 거야? 주차금지 삼각불을 하나 가져다가 세워놨는데 일부러 그런 건지 들이받아 박살이 나 있다. 짱돌을 하나 주워다가 막았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했나 보다. 도로에 짱돌은 불법이란다. 차도 안 다니는 도로에 짱돌 하나 세워놨다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아랫집 아줌마와의 신경전은 계속되었는데 하여튼 이분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코로나 지나고 지금은 아마 망했을 것이다. 온천에 누가 온단 말인가. 호텔은 무사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도 손님 없던 곳인데 코로나? 거기다가 은행 대출이 90%일 텐데 금리 인상까지 겹쳤으면 아직도 잘 계신지 언제 시간 나면 놀러가 볼 참이다. 그렇게 내 아랫집에는 똥꼬집 올갱이 해장국집이 있었고 그 옆이 제과점이었는데 나는 아랫집 아줌마를 견제해 볼 요량으로 제과점을 찾았다. 전라도 분이신데 남편은 경상도 출신이며 직접 올갱이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 장사는 똑바로 하시는데 돈 욕심이 없으신지 장사 수완이 없는지 가게는 팔이 날리고 있다. 기독교라는데 교회 간담회에서 문 닫기 일쑤다. 마사지 받는 손님에게 할인권을 줄 테니 1,000원 할인해주면 어떻겠느냐. 그 동네 밥값이 좀 고가여서 충주 사람한테까지 욕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반찬은 개 코딱지만큼 나오면서 값은 1,000원 더 비싸다. 그러니 이참에 할인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다. 무척 반기시는 것 같았고 몇 사람 손님들을 내려보냈는데 할인권 없어도 할인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냥 값이 싼 거지 할인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지. 하여튼 장사 소원이 없으신 분 같은데 다행히 아들이 근처에 편의점을 하고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듯하다. 말이 편의점이지 그 동네는 편의점이 밤 11시에 문을 닫는다. 슈퍼나 다름없다. 딱지만한 동네에 슈퍼는 왜 그리 많은지 쫙 깔렸다. 충주 특산품이라는 곶감이나 능이버섯 등을 파는 곳이 많다. 우리 집 근처에도 바로 옆에 슈퍼가 네다섯 개가 몰려있다. 사근사근한 이쁜이 아줌마가 있는 곳에 주로 갔었는데 그 동네는 그래도 한 인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왕년에 미스 충주 한번 나갔었을 듯한 분이시다. 남자고 여자고 놀랄만큼 얼굴대고 몸매대는 분들이 종종 있다. 아니 이런 분이 이런 곳에서 썩는다고?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종종 있다. 서울 사람들은 하도 뜯어고쳐서 이쁜 이세들이 점점 멸종 위기에 이르러 가고 있는 것 같다. 생긴 대로 논다고 이쁜 여자가 성격도 좋은 법이다. 한번 밤늦게 맥주 사러 갔는데 잠깐 앉아서 한잔하고 가란다. 바로 옆 동네 살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랫집은 아래 윗집 살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가끔 내가 밥 사먹어 준 적은 있어도 뭐 김치공댕이 하나 가져다 준 적이 없다. 그 동네 미용실 하는 아줌마도 한잔 하시는 중이었다. 아유 어찌나 사람들이 구경을 오는지. 내가 입장료를 받고 있다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좀 그래요. 촌사람들이라 뭘 몰라. 아니 다 관광객이지 뭐 이 동네 사람 뭐 얼마나 있나. 근데도 그러더라니까. 마사지는 묻고 가는 게 아니지. 왔으면 그냥 받아야지. 구경만 시커나고 하니까.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딱. 아우, 자기 아는 사람이 뭐 어디 공주인지 공장 하는데 갖다 줬다면서 5,000원인데 닭발 연육을 하나 드셔보시겠냐고 해서 먹었는데 맛이 괜찮았다. 하나 더 주문하고 먹고 있는데 남편이 왔다. 친구들하고 당구장 갔다가 한잔하고 오는 길이란다. 이웃집이긴 하지만 외간 남자하고 술하고 있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대 차이 많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으면 밥상이 뒤집어질 일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신 듯 잠시 합석한 후 나는 자리를 떴다. 구멍가게라 딱 두 사람 앉으면 될 만한 자리인데 더 있기도 뭐하고. 아침에라면 모를까 형님하고 터놓고 대화 나누기도 불편하다. 서울도 물론 그렇지만 주변에 누군가와 허름없이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시골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천만의 말씀. 가장 가까운 아랫집은 싹수가 놀았다. 이쁜이 아줌매가 좀 싹이 보이기는 했는데 남편 때문에 불편해서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내가 윗사람 울렁증이 있는 데다가 까다로워 보이지는 않지만 왠지 너무 점잖아 보인다. 아랫집이 아무리 지랄한다 쳐도 노인애들 텃세지라는 거 무서울 건 없다. 그렇지만 은근한 불도 지피다 보면 물 끓듯이 어느 순간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준 것 같다. 그래, 그냥 떠나자. 어디로 떠날까? 감사합니다.